자, 지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비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외부 인사를 지금 영입하려고 하는데 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이 사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이 애초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외부 인사 영입은 혁신과 확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공동위원장 체제가 좋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지금 진보와 보수 두 축으로 지금 비대위를 구성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가능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한마디로 멘붕 상태였습니다. 예. 정말 이틀째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 그래서 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상돈 명예교수뿐만 아니라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같이 영입해서 두 명의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가겠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하면 나는 물러나겠다. 이런 또 한 차례 폭탄 선언한 겁니다. 예. 당내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네. 성향이 다른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 네. 어느 정도입니까, 반발이? 네. 이 반발에는요. 개파도 막론이 됐고 네. 또 선수, 지역 모두가 다 총망라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상돈 교수의 경우에는요. 이상돈 교수 개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떠나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을 당의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할 수 있느냐.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반발이 크고요. 또 안경환 교수의 경우에는 이상돈 명예교수에 대한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랴부랴 이렇게 내놓은 그런 반전의 카드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자, 정동영 의원이 오늘 이 영입 방침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인사를 당대표로 영입하겠다는 말은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친일 식민사관을 가진 분을 총리로 지명하고 국민을 경악시킨 박근혜 대통령 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의도에서만 자꾸 묘수공리를 하니까 이런 자폭형 참사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정동영 상임고문 한마디로 자폭형 참사다. 예. 이렇게 아주 극언을 날렸는데요.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영선 원내대표의 관계를 봤을 때도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굉장한 이거는 그 비판입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요, 2007년 열린우리당 그 대선 후보였고 또 그전까지 당대표를 두 차례 지냈는데요. 이 열린우리당 당대표를 지낼 때 바로 MBC 후보였던 박영선 당시 MBC 경제부장을 영입을 해서 열린우리당 대변인으로 발탁한 사람이 바로 정동영 상임고문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정동영 상임고문마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동영 상임고문뿐만 아니라 오늘 권노갑 상임고문 같은 당의 원로 8명도 아침 긴급 조찬 회동을 갖고 이상돈 절대 불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고요. 또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직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당내 3선 이상 중진들 11명부터 시작을 해서 당내에서는 원내대표직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정동영 의원이면 박영선 의원과 그래도 좀 가깝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었는데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노 강경파 오직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독으로 가는 것은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안경환 교수와 공동으로 비대위원장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얄팍한 술수는 지금 즉시 버리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당의 의원들의 기본 가치와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상돈 교수의 영입 카드가 계속된다면 저는 박영선 당대표를 향해서 사퇴 촉구를 하는 단식을 이어갈 것입니다. 자, 지금 단식을 오래 해서 굉장히 얼굴이 좀 초췌해 보이는데 박영선 원내대표 지금 저렇게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상돈 또 안경환 두 사람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수락할 수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이상돈 교수는요, 어제 동아일보 기자가 단독으로 어젯밤 늦게 만났는데 당내 의원 최소한 80% 이상이 동의해야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조건부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를 했고요. 또 안경환 교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서 나는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미 2012년에 문재인 의원을 대선 후보 캠프에서 도왔던 것 그 정도로 만족한다. 비대위원장은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이미 했고 또 제안이 오더라도 할 생각이 여전히 없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월호 그 협상을 봤을 때 협상을 합의를 하고 가면 친노가 흔들면 결국에는 다 도루묵이 되는 상황인데 이 비대위원장 영입 문제도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과 어느 정도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문재인 의원과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어떤 진실게임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의원 70% 정도가 친노 계열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위원장 문제도 친노계의 어떤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달 초부터 비대위원장 문제를 놓고 문재인 의원과 여러 차례 수시로 접촉을 했다. 일부 후보의 경우에는 문재인 의원에게 직접 만나달라고 했고 그 차원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를 문재인 의원이 추석 연휴 중에 만난 것도 사실 아니냐. 예. 그러니까 긴밀한 상의가 있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의원의 대변인격인 윤호중 의원은 동아일보 취재진이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그런 적이 없다. 사전 조율이 아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 당내에서 이상돈 교수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전했다.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 측에서는 긴밀히 상의를 했다는 예. 주장이고요.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문재인 의원 측에서는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사전에 이상돈 카드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문재인 의원 측은 통보만 받았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자 그렇다면 예. 이상돈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전화 뭐 예. 일반적인 뭐 전화 한 거 있죠. 일반적인 거야. 그냥 독담에서 뭐 좋아지는 거. 전화했어요. 전화. 제가 처음인 거고 일반론에서 문재인 의원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일반론으로 뭐 독담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뭐 이것도 문재인 의원이라고 해서 뭐 개파 의원들을 다 상대하는 건 아니죠. 네.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비대위원장 문제를 놓고 문재인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은 지금 이상돈 교수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좀 시원하게 문재인 의원도 나를 오라고 했다. 아니다. 문재인 의원하고는 상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시청자분들도 아주 시원할 텐데 뭔가 저렇게 알듯 말듯한 저런 얘기로 화법을 풀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요.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 비판했던 것 왜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고 꼭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 등을 통해서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문재인 의원 역시 어떤 대변인격인 윤호중 의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해놔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궁금한 거는 네. 이상돈 교수가 어쨌든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을 해서 네. 정권 창출의 공신이었잖아요. 네. 근데 새누리당으로부터 지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실제 그 정권 탄생에 굉장히 하나의 많은 이론적 예. 배경을 제공을 했고 김종인 우리가 국민행복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그 당의 어떤 혁신적 이미지 그다음에 예. 당에서도 박근혜 대표 박근혜 후보 체제에서도 할 말을 하는 그런 풍토 예. 이런 것에 대한 그 이미지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소통이 전혀 부재하다라고 예.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개혁의 골든타임은 초기 1년 내지 예. 1년 반인데 예. 이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박 대통령이 당초 약속했던 그 경제민주화라든지 여러 그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예. 하는 비판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관계가 단절된 예. 상황 같습니다. 그러게요. 야당이 지금 상황이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내 상황 저희가 계속
눌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